네, 3부 미국 주식에 미치다 갓 우성 부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갓 우성. 그건 뭐죠? 그건? 네, 아, 오늘 이제 갓 건영. 아, 갓 건영. 네, 오늘 갓시로 가기로 했습니다. 뭐 까시다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신급이라는 네. 의미죠. 네. 신계다. 네. 네. 최고의 뭐 찬사라고 할 수 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갓 우소. 예. 그렇게 하고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괜찮습니까? 오늘 어떠세요, 두 분 다? 저 사실 오늘 국내장 보면서 네. 국내장 오픈할 때 미국 나스닥 선물 -3%라고 국내장에 대해서 되게 긴장하고 오늘 개장 봤거든요. 오늘 9시부터 3시 반까지 보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미국 선물 반등하고 지금 거의 S&P 500 -0.2까지 거의 반등. 많이 예, 하락폭을 네. 줄인 모습이죠. 그래서 약간 안심이 되는. 이제 계속 얻어맞았잖아요. 얻어맞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몇 대 맞은 것 같고는 거의 이제 끄떡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오늘은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또 실제 또 전쟁이 약간 격화된다고 좀 그래야 되나? 어쨌거나 동부 지역 두 지역을 일단 독립 승인하면서 평화 유지군이라고 표현했는데 평화 유지군이 아니고 러시아군이죠. 러시아군. 그렇죠. 러시아군을 투입해갖고 약간 이제 긴장 더 심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국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별로 안 좋아진 모습이지만 제가 보기에 시장들은 이미 제가 딱 월가의 분위기 보면 대부분 다 오늘은요 오른손 마우스를 그 오른손에 마우스 올려놓고. 네. 매수 버튼 누르려고 하는 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요? 오늘. 네, 오늘. 왜냐면 이미 사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많이 빠져갖고 되게 주가가 내려온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다 만약에 오늘 얻어맞는다 그러면 오늘이 딱 적기다라고 하면서 대부분 다 매수 버튼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씩 그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조금 더 나아진다면 플러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또 투자자의 마음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적게라고 좀 보는 것 같고 적어도 오늘은 조금 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이 좀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에서의 큰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팬데믹이라는 꿈을 꾼 기업들 제가 지난번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팬데믹이 오히려 어떠어떠한 기업들에는 약간 환상적인 약간의 그때 약간 좋았다가 지금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기업들이 있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 어떤 이 리스크들이 전쟁 리스크가 오히려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그 똑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미리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CNBC 화면인데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우크라이나 그 잡아주시면 러시아발 전문이 간도고 있다는 기사가 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볼 게 하나도 없고요. 앞에 기사가 한 5개가 전부 다 전쟁 소식입니다. 그래서 전쟁 소식 외에는 별로 볼 게 없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진짜 전쟁 말고 할 얘기가 없는데 전쟁 때문에 유가 올라간다는 거 외에 다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옆에 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까지 빠지는 상황입니다. 전쟁 때문에 이것도 왜 빠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건가요? 아, 비트코인이 네. 엄청 많이 빠졌더라고요, 사실. 네. 아, 근데 사실 뭐 최근에 사실 비트코인이 주식 시장을 좀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사실은 그 약간 눈치 보면서 누그러짐 네. 약간 안 좋으면 비트코인 투자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전쟁이 나오는데 비트코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해서 일단은 비트코인까지 빠지고 다 빠지는 상황이었다. 해서 일단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보기 유가는요. 유가는 오늘도 얘기합니다. 100달러 그냥 갔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게 문제가 없고 오늘은요 기사를 보지 마시고 대부분 다 전쟁 수익이 많으니까 기사를 전쟁 기사를 막 찾고 보니까 좀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네. 우울해지고 맞아요. 걱정스럽고 약간의 그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진짜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주식을 팔아야 되나? 되게 물어보시는데 하여간 적어도 오늘 파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원래 오늘 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요건데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 요쪽 두 지역이 이번에 일단 독립을 승인받은 그런 지역인데 어쨌거나 점점 그 동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쪽을 먹으면서 이쪽에 러시아군을 투입해서 일단 거의 그 친군 지역이 다시 한번 독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올 러시아 쪽의 국경 영토가 넓어지는 효과를 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보면서 최근에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 이렇게 평화 유지군을 투입했으니까 지금부터 긴장이 완화되거나 고조가 되는 건데 약간의 스탠스, 저기 지금 약간 톤이 완화 쪽으로 약간 기우고 있다. 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선물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 갖고요. 더 이상 푸틴이 더 전쟁을 하기에는
러시아도 경제 안 좋다 보니까 이 정도 하고 말 걸로 상당히 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에 대해서는? 아, 전쟁 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저는 저게 그냥 승인 하나로 저렇게 되는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 푸틴의 어떤 승인 하나로 이제 그 되는 거죠. 예, 독립 선언이 된 거니까. 뭐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지금 러시아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본다 그러면 또 증시가 망가지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뭔가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회담을 이끌어가는 쪽에 거의 이제 만족할 만한 수치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더 과격한 행동을 하기에는 뭐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거의 끝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판단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일단은 실제 전쟁이 격화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통계를 보게 되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아까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매수하려고 번트리 지금 약간은 예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간 전쟁의 가능성이 약간 누그러져 있으니까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그 지난번이었나요? 봤더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 팔라듐하고 네온이 많이 난다고 해서 그쪽에 만약에 이제 그게 생산이 안 되면 반도체에 또 나쁜 영향이 미친다고 해서 반도체 업종이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소위 얘기하는 그 전기차 업체 전기차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원료가 뭐 니켈 그다음에 그 코발트 알루미늄이 있는데 이 니켈이 또 러시아에서 많이 난답니다. 몰랐죠? 두 분 몰랐습니까? 저번에 무슨 농산물 밀인가 또 많이 난다고 해서 뭐 그것도 가격이 뛰었는데 니켈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10년 이상 차트거든요. 보신 것처럼 2010년도에 찍었던 부분까지 올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아 이제 저도 오늘 알았어요. 아 러시아 쪽에서 니켈로 많이 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니켈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신 것처럼 알루미늄이 또 1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이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전기차의 중요한 배터리 원료이기 때문에 전기차 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해서 이미 중국이 전기차 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올해는요, 올해는 서플라이 체인 문제에 더하기 이런 원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기차가 많이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가 조금 안 될 걸로 그런 보고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 이런 것들이 더 격화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보고서 나왔던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을 보게 되면 러시아가 꽤 많은 상품이 나온다는 거. 근데 한 번에 나오지 않고 매일매일 기사가 조금씩 나와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니켈하고 알루미늄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가 엄청 다 오르지 않았나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이렇게 러시아 관련한 그 상품들이 올라가는 그런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제가 보기에 만약에 전기차 쪽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전기차가 뛸 거고 근데 솔직한 얘기로 반도체나 전기차 쪽이 아직까지 그렇게 가격 인상이 아니고 원료가 부족해서 어떤 뭐 공급이 안 될 만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거나 지금 우크라이나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가지 변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CME 패드 워치트로 오늘 가서 보시면 약간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박스만 보시면 좋은데요. 금리를 6번 올리는 것과 7번 올리는 게 있는데 위에 있는 숫자가 여기 보시면 요게입니다. 요건데요. 이게 지난주에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붉은 예. 숫자가 지난주. 예, 요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난주에 6번이 27%였다가 지금 31%로 더 높아진 상황이고요. 7번은 30.6%에서 3.3%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약간의 약간 적지만 네. 7번보다 6번 쪽으로 확률이 커진 모습.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저 금리 인상을 네. 그래도... 물론 전쟁 때문일 수도 있고 한데 해가 오늘 겁니다. 오늘 거. 제가 보기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이벤트가 뭐 전쟁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네. 또 뭐가 있었죠? 어떻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알게 모르게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전쟁이 터지면 그 아무리 패드가 물가가 좀 높다 하도 막 올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약간 투자자들 마음속에 이런 게 좀 자작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건 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해서 일단 적어도 제임스 블라드 총재처럼 막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또 JP 모건 체이스가 9번까지 했거든요. 다음 내년까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약간 수치가 줄 걸로 보이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 다 나쁘지만 적어도 금리 인상 부분에서는 러시아가 조금 이런 것다가 좀 약간의 좀 인하를 좀 낮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또 변할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6번까지 지금 하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50bp 3월 달에 금리 인상도 약간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네. 해서 조금씩 떨어지면서 0.25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조금만 덜 하면 다시 한번 성장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뭐 3월 16일 날 금리 인상은 거의 100%고 50이냐 0.25냐 그건데 두 분은 어떻게 0.25에 베팅합니까? 50에 베팅합니까? 사실 저는 오늘 그 오건영 부부장님 말씀을 듣고 네. 좀 더 헷갈렸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저는 25BP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25BP요? 네. 전쟁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채파고님은? 2부에 사실 저도 오건영 부부장님 강의 듣고 약간 머리가 좀 복잡해졌고요. 전 사실 25BP로 생각했는데 저 오히려 강의 듣고 나니까 50BP 가능성도 열어놓고 시장 대응해야겠다 그런 생각 들긴 하더라고요. 네. 양쪽 가능성 다 열어놔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뭐 저는 저는 오늘 쭉 기사를 다 보고 온 바에 따르면 저는 0.25 할 것 같아요. 0.25 하고 6번으로 더 줄 것 같은 느낌. 내기 한번 가시죠. 네. 내기 한번 어떻게 뭐 안 참관요. 내기 제가 네. 불려. 제가 예전에 그 저한테 모욕을 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축각해서 제가 나무 주걱으로 맞박을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유는 내기를 안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서 일단은. 금리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하나의 좋은 점이니까 이거 좋다고 얘기하기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거나 좀 완화된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4분기 실적에서의 변화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닝스타가 오늘 발표한 기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10% 이상 비트, 그러니까 예상치가 상이한 거죠. 한 기업들이 57%가 했다. 그런데 2분기에 55%, 그다음에 3분기에 41%, 이번 분기에 35%로 크게 상이한 기업들이 숫자가 줄었다는 거죠. 네.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쁜 거죠, 좀. 그러니까 그렇게 상해를 크게 한 기업들이 숫자가 준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약간 실망스러운 분위기 나와주고 있는 게 4분기 특징인데 아마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전망치가 안 나왔습니다만 특히 안 좋은 게 다음 분기 전망치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상당히 안 좋은 거고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줄어든 게 어디로 모였냐면 인라인 예상치에 부합하는 게 보통 한 20% 후반이었는데 34%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지면서 거의 가운데 몰려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게 이제 뭐 어찌 보면은 작년에 좀 얘기했던 성장세 둔화가 그렇죠. 이제 둔화가 지금 이제 수치화가 되고 있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뭐 작년에 너무 많이 크게 뛰었던 게 약간 떨어지는 건지 두고 봐야겠지만 하여간 지금 약간씩 둔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딱 드러난 거기 때문에 딱 봐도 그냥 역시 뭔가 좀 둔화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얘기했던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기업들 성장을 크게 했던 고포주들이 약간씩 둔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딱 나고 녹아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미스한 부분들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도 미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어떤 기업들이 그럼 타격 많이 받았냐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이런 기업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올해 YTD 올해 얼마 지금 한 달 하고 한 달 반 지났죠. 아. 한 달 반 동안에 로크가 52.5%가 빠졌고요. 아, 한 달 반이죠. 한 달 반. 한 달 반. 와. 올해입니다, 올해 2개월 됐죠. 네, 2월 20일이니까 두 달 동안 이만큼 빠진 거네요. 예. 지금 한 며칠 됐어? 50일 됐습니까? 그 정도 됐죠. 그렇죠. 쇼피파이가 51.7% 똑같이 로블록스 빠졌고요. 그다음에 페이팔이 45% 가량이 빠졌고 팰런티어가 39%, 페이스북이 38.5%, 드라프트킨즈가 35%, 스포티파이가 35%, 넷플릭스가 34.2%가 빠지면서 이런 기업들이 특히 많이 빠졌다. 제가 그 네. 글로벌 라이브 시작할 때 뉴스를 하나 가지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메타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아, 메타 플랫폼.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월가 의견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두 개 중에 좀 고민을 했던 게 바로 로빈후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무료예요? 많이 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순위를 제가 그걸 가지고 나올까 메타를 가지고 나올까 고민하다 메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순위에 지금 보여주신 저 종목들이 대거 있습니다. 대거 있습니까? 네.
그 메타 플랫폼스는 예, 지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갖고 네. 솔직히 한번 살만한 구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 10월인가 작년 9월인가 그때 매도 한번 하자고 해서 이걸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조금 그 개인정보 강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완화가 안 되면 여전히 어려울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지금도 페이스북 광고를 이용하거든요. 하는데 그 광고에 대한 효과가 약간 감소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혹시 페이스북 광고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없죠. 네. 근데 이제 보통 페이스북 광고할 때 광고 입장에서 보게 되면 타겟 설정한 다음에 기간 설정해서 비용을 부담하거든요. 근데 그 타겟을 나이 뭐 지역 딱 해도 관심사 해도 별로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져요. 제만 그러니까 제 기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떨어지다 보니까 점점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개인정보 강화 때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알파벳까지 같이 합세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상황이라서 조금씩 그게 완화되거나 뭔가 그 애플과 알파벳과 뭔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여전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완화될 때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다 보시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 가치는 없습니다. 가치는. 성장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성장력. 특히 많이 빠졌고요. 또 공통점이 뭐냐면 이 기업들이 다 올 100%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 전망도 안 좋았다는 거. 그래서 주가가 급락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 반토막 나는 게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 두 달 만에 난다는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가 빠진 종목들이 보시면서 아 어떤 것들이 올해 많이 빠졌는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에 있는 것 상당히 좀 견조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빠진 기업들이 주가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볼 건데요. 첫 번째 로쿠입니다. 로쿠. 로쿠인데 정확하게 보시면 이 검은선이 뭐냐면 이게 팬데믹 이전 팬데믹 딱 시작하자마자 2020년 3월 23일 경우이거든요. 그때 다시 딱 선을 긋은 건데 정확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그 자리까지 온 모습입니다. 물론 더 빠졌지만 이게 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주가가 한 3배 올라갔다 빠진 건데요. 이게 다 한낱 꿈이었습니까? 이게? 이 상승폭이? 그러니까 사실 2년만 없었으면은 지금 주가 보시면서 아 그냥 보합이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그 의미심장한 차트인데 네. 만약에 이걸 보시면서 어떤 분들 아 진짜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안색을 잘했다는 분도 계시고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기업도 이렇게 다시 내려왔다. 저 어렸을 네. 때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주식 이제 잡주들을 많이 봤을 때 저런 걸 보면 야 저 세력의 그림을 이쁘게 그렸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차트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나온 거에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마시고 그다음 그림 보시면 쇼피파이 역시 똑같이 보시는 것처럼 쇼피파이는 진짜 정확하게 딱 그 팬데믹 그 수준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2년 동안의 시장을 되돌리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쇼피파이는 좀 심한 게 이 2년 동안 올라온 것을 딱 한 달 반 만에 끌어내렸거든요. 가파르게 해서 진짜 이것 또한 2년 동안의 꿈을 꾼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노블록스 역시 이건 뭐 노블록스는 오히려 더 뚫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오히려 노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 플랫폼스가 메타버스에 좀 기름을 부으면서 반등한 게 아닌가 싶은데 다 토해내고 오히려 더 빠진 상황이었고 고점대 64%가 아주 빠르게 빠졌다는 거 미리 보여드리고 그다음 페이팔 똑같이 페이팔도 역시 팬데믹 이전까지 빠지는 모습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해갖고 제가 보기에 페이팔은 진짜 하락이 과도했다는 거 보신 것처럼 더 빠지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페이팔 정도는 진짜 저는 이해가 한번, 안 가는 예. 네. 이해가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페이팔입니다. 사실 저렇게 빠질 이유가 이렇게까지 빠질 기업은 네.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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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과한 네. 것 같아요. 너무 저. 과하죠. 네. 근데 사실은 뭐 시장 이 가격이라는 게 다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네. 좀 심한 것 같다. 제가 봐도 좀 심한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포워드 PR이 19배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야 페이팔이 그 정도의 기업인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반등이 좀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똑같이 빠진 게 더 빠진 모습. 그것도 똑같이 팬데믹이 한낱 꿈을 꾼 것처럼 올라갔다가 다시 빠진 상황이어서 일단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빠진 상황이었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이제 빅테크는 규제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악재고 그 추가적으로 붙는 건데 특히 이제 뭐 메타 플랫폼에서 가장 그 상황이 안 좋은 기업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제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보는데 그
프란시스 하우겐 그 내부 고발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어떤 내부 고발이 치명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전 이해가 안 갑니다만 너무 기업 이름을 빠르게 바꿨고 근데 바꿀 타이밍이 기업이 조금 많이 이미지가 훼손될 시기에 바꿨기 때문에 뭔가 조금 도망가듯 한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갖고 뭔가 좀 주가 더 빠진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라프트 킹즈 똑같이 드라프트 킹즈도 2년 동안 시장을 되돌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거 5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다 토해내는 그런 모습인데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네. 그래서 한낱 꿈을 꾼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전날도 보게 되면 21%가 빠지면서 급락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좀 빠지면 이거 타락폭이 굉장히 깊어지는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스포티파이 끝으로 볼 건데 스포티파이 음원기업이거든요. 네. 솔직한 얘기로 음원기업은 제가 볼 때는 유튜브를 이길 수 있습니까? 유튜브를? 유튜브가 최고죠. 정말. 유튜브, 애플 뮤직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애플 뮤직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네. 7.99거든요. 7.99인데 솔직한 얘기로 애플 갖고 있는 분들, 아이폰 갖고 있는 분들 거기 들으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유튜브 들으면 음악 들을 수 있는데 굳이 스포티파이에 가입을 해서 돈을 내고 들을까? 저는 그게 좀 의아하거든요. 사실 유튜브 네. 프리미엄 결제를 해서 저는 네. 프리미엄을 결제했거든요. 네. 그거 해서 듣는데 그냥 뭐 광고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돈을 내면 유튜브에 돈을 내서 뭐 음악도 듣고 영상도 보고 다 할 수 있는. 네. 그게 그렇죠. 저는 훨씬 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뭐에 빠져 있냐면 그 비 오는 소리. 네? 장작되는 소리 이런 거에 아, 그렇죠. 네. 비어서 잠이 안 오셔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잠은 되면 자죠. 네. 되면 그냥 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마음이 편해지는 거 비 떨어지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뇌가에 물 흘러가는 소리 이 여기 있습니까? 그게 보통 수면성이거든요. 수면성. 아 수면성. 네. 수면성 치면 수면성, 그런 것들이 나와요. 수면성 그렇죠. 그분 얘기 듣고 좀 아, 네. 저는 그런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편해지는데 스포티파이 그게 있겠습니까? 없죠. 없겠죠. 네. 그러니까 뭐 약간의 냇물 소리 그 다음에 새책책 거린 소리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오히려 전 유튜브에도 있다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포티파이 잘 이해 안 간다는 거 말씀드리고 끝으로 마지막 하나 더 볼 건데요. 네네. 대표적인 기업, 그 팬데믹 때 대표적으로 올라왔던 기업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똑같이 넷플릭스까지 다 토해내고 다시 빠지는 상황이었고 이 10개의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대부분 다 상승분을 토해냈다. 언제 상승분? 팬데믹 때 올라갔던 거 다 토해냈다. 시간을 되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걸 보면서 더 이상 빠지기 힘들어 보이고 오히려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왜냐하면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거든요. 굳이 얘기한다면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에 팬데믹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약간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건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서 야 주식은 참 어렵다. 알다가도 모르는 게 주식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예. 두 분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지금 나온 주식들이 좀 과도하게 빠진 게 너무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 네. 예. 그리고 사실 제가 빠지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있었죠 여기. 네, 근데 안 샀어요. 안 샀죠. 근데 지금 딱 저 위치에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이게 보면서 야, 지금 정도면 좀 살만하겠다. 해서 좀 지금부터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 뭐 전쟁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전쟁 아까 했지만 미국의 수많은 개인분들이 지금 전쟁이 터지면 살려고 벼르고 있으니까 네. 좀 과감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번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3년, 5년의 모습인데 제가 한번 계속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그로스, 왼쪽 가면 밸류고 또 위로 올라가면 라지, 내려가면 스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년 동안에 보게 되면 가장 좋았던 게 라지의 그로스죠. 18.54% 5년 평균 매년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3년 평균 18.27% 똑같이 라지의 그로스죠. 좋았어요. 물론 여기 중간도 있지만 좋았다는 거. 근데 올해 들어갔고는 가장 좋았던 게 라지의 밸류가 좋았죠. 올해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최근 1년 동안에 보게 되면 좋았죠.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았던 게 그로스의 스몰이 가장 안 좋았죠. 작고 성장을 꿈먹고 사는 것들. 그래서 마이너스 25%가 빠지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어려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약간의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금리 인상에 대한 횟수가 약간 줄어드는 거 봤을 때는 조금씩 성장주에 조금 빛이 보이지 않을까 싶다는 걸 제가 한번 직감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또 충분히 많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더 빠질 수 있겠지만 충분히 매수 가능한 권역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여러분도 혹시 페어밸류 혹시 아시죠? 페어밸류 내재가치. 네, 내재가치. 그러니까
적정가 우리가 보통 판단하기에 더 빠지기 힘든 가격을 보통 얘기하는 건데 지금 뭐 엔비디아라는 성장주 대부분들이 모닝스타 기준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페어 밸류까지 왔거든요. 더 이상 빠지기 힘든 부분까지 더 빠진다 그러면 과도하게 빠진 거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내려온 상황에서 금리의 살사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 보이면 반등할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게 상황이 지금 성장주의 모습이거든요. 성장주의 모습인데 혹시 에스컬레이터 거꾸로 걸어간 적 있습니까? 아 많이 있죠. 예, 근데 잘 쉽지 않잖아요 이게. 저는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 계속까지 올라가 쉽지 않아서 내려왔는데 지금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그로스의 진짜 무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씩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좀 줄고 있다. 그래서 조금씩 힘들지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그로스에 대한 과도한 하락 좀 한 번씩 머릿속에 좀 심어두시고. 종목을 좀 보시면 어떨까? 이 카툰이 말씀하셨죠. 매번 시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카툰을 보면 현재 시장의 색깔이나 분위기를 되게 잘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카툰 좋아하십니까? 전 좋아합니다. 그래서 카툰, 그러니까 그 제가 국내 증시도 카툰을 좀 재밌게 그리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국내 증시는 카툰이 별로 없더라고요. 카툰 한마 하나 다 보여드리면 끝나잖아요 게임이. 근데 카툰이 있으면 되게 보는 사람이 안 좋은 그림도 보면서 웃고 이렇게 웃거든요. 아 이렇게 풍자하는 거니까. 근데 예전에 참 많았는데 예전에 많았습니까? 네, 신문에 많이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거. 그건 이제 그건 사설이고 증시 카툰 하나 증시 카툰 어. 한번 그려보시죠 두 분께서. 한번 그려볼까요? 네. 전 그림 그리는 재주는 없어서. 아 그렇군요. 없는 걸로 해서 있으면 좋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이 카툰을 많이 보는데 특히 이제 그 적절하게 나온 그림은 진짜 아이디어가 좋아야 돼요. 물론 이제 잘 그려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나와주는 그림 그로스가 힘들어하는 모습은 조금씩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만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만약에 시장에 반등이 나선다 그러면 반등의 맨 앞에는 기술주 성장주가 좀 나서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제 생각이니까 제 판단이 제 예상입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홈디포 4분기 실적이 발표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EPS가 전망이 3.28 EPS 3.21 나와서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매출과 소폭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인 상태고요. 오늘 CEO 테드 데커라는 분이 새롭게 취임하는데 약간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다음 전망을 약간 좋게 보면서 주가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딱 한 1.42% 올라간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해서 실적 발표의 마지막은요. 소매업체가 나오는데 대부분 소매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잘 나올 거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홈디포는 뭐 하는 기업인지 혹시 아시죠? 그죠? 홈디포 네. 네 그래서 많이 갔죠. 남자분들이 이제 차를 끌고 와서 엄청 싣고 와서 막 뛰고 하는 건데 그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그림이고 그렇죠. 남자분들 안 하시니까 이제 보통 미국 가면 다 뒤에 싣고 와서 막 고치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그 잘 고치시는 분 상당히 남편들 되게 사랑받는데 저도 되게 고치기 싫어갖고 보통 안 하거든요. 와이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더 잘한다는 거. 이게 사실 저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문화가 저렇게 이제 저런 매장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는 뭐 인테리어 업체를 부른다든지 이런 게 좀 적고 각자 집에서 뚝딱뚝딱 만들어 버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랑 그렇죠. 뭐 같이 만들고 이런 문화가 또 많이 비싸죠. 있어서. 네. 비싸고 또 부르면 뭐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비싸니까. 뭐 저는 다른 거 모르게 홈디포인 로봇이 전 생각나요. 로봇이 로봇이 있어갖고 이제 뭐 그 문고리 찾아줘 그 문고리 가거든요. 로봇이 안내하는데. 남성분들 때문에 논 거랍니다. 남성분 질문 안 하잖아요. 물어보면 아, 됐어, 내가 찾을게요. 혼자 막 한 시간 찾잖아요. 막 굳이 물어보면 될 걸 절대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분들 위해서 로봇이 있는데 하게 물어보십시오. 듣지 마시고.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잠깐 채팅창을 보니까 장 부사장님이 얼굴이 조금 붉게 나와서 혹시 뭐 술 드시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부사장님과 같이 일하잖아요.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장 부사장님이 술을 못 드십니다. 전혀 못 드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신기하죠. 네. 3대 불가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약간은 왜 막 올랐냐면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알프스 있잖아요. 여기 알프스. 네. 알프스 바카스. 바카스. 알프스 이런 바카스 유를 먹으면 약간 치기가 돌아요. 그래 네, 약간 뭐냐면 약간 그 뭐랄까 피로 회복제 아닙니까? 네. 분명히 거기 알코올이 없을 텐데 먹으면 약간 좀 이렇게 부글스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카스가 다 없어지고 제가 이제 알코올을 거의 먹 네, 사실 농담이고 거의 이제 뭐 그 피로 회복제니까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댓글 다 보거든요. 하는데 뭐 이러다가 이제 뭐 아침 밤을 같이 하니까 힘들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만간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3자 세미나 내년도 2월 26일 혹시 세미나 아시는 거 아니죠? 잘못한 거 아니죠? 내년이 아닙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인데 혹시 다음 주 토요일로 아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잘못 나 아니죠. 2022년입니다. 자칫 그 오타난 거 아니죠? 아니, 며칠 남지 않았군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토요일. 거의 예. 네, 투자 공간 3차가 네. 많이 좀 돼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저한테 굳이 전쟁 때 이거 한 이유가 뭐냐. 아, 몰랐죠. 참 몰랐죠. 몰랐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네.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배주 배당하는 포트폴리오 제가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볼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이 많이 하락을 좁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근데 지금은요. S&P 500이 선물입니다. S&P 500이 0.25% 마이너스, 다우가 0.41% 마이너스, 나스닥이 0.60% 마이너스인데 얼마 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전히 뭐 전쟁이 지금 코앞까지 왔는데 증시가 갑자기 막 급등하기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요 거의 뭐 와 많이 올라왔네요. 네, 잠깐 보면 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네. 그러니까 원자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뭐 빅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 빅스가 29 거의 한 30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 정도 올라오는 거 외에는 특별히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간단한 기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홈디폰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드렸고 혹시 메이시스 백화점 우리 박종원 팀장 간 적 있으시죠? 아, 자주 갔죠. 자주 갔죠. 네, 근데 네. 지금 점점 사람들이 없고 네. 좀 인기를 많이 많이 이제 되게 이렇죠. 인기가 없는데 네. 최근에 주가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솔직히 한 얘기로 메이시스 백화점이 특히 뉴욕에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뉴욕에? 뉴욕 메이시스는 뭐 위치가 정말 좋아요. 저는 만약에 그 메이시스 백화점 접어버리고 딴 거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파리밖에 없으니까. 근데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지금 상당히 수많은 헤지펀드 분들이 노리고 있거든요. 이 메이시스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것 때문일까요? 오늘 실적이 잘 나왔고요. 45센트 잘 나오는 바람에 2.4억이 나오면서 실적이 잘 나왔고 또 지금 20억 달러에 달하는 또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요. 새로운 그다음에 5% 배당까지 인상하면서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해서 7.9%가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오늘은 상승할 걸로 보이니까 네. 메이시스 백화점 오랜만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보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네. 소파이다. 메드트로닉. 예, 네, 메드트로닉. 이거는 이제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의료기기 업체인데 여기 나오는 기사라면 지금 물론 이익은 비트했습니다만 약간의 심장 쪽에 그러니까 여기 허트 디바이스 나오죠. 심장 쪽에 관련된 기기가 약간의 좀 수요가 좋아지면서 근데 지금 주가는 조금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기기가 있는데 특히 심장질환 기기를 언급하는 것 같다고요.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파이는요. 소파이는 저는 잘 모르는 처음 모르는 기업입니다. 그 파이낸스 테크놀로지가 뭐 핀테크 기업인데 네. 이 소파이 기업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하나 인수하는 소식 나왔는데 아까 테크니시스라는 기업인데 이거 혹시 아십니까 이거? 아 처음 들어봤네. 이거를 또 11억 달러에 또 인수한다고 소식이 나와주면서 굳이 어려운데 자기 살림도 어려운데 네. 또 인수하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주가 좀 빠지는 상황이 갖고 봤더니 여기 2025년에 여기서 또 8억 달러에 또 매출이 나온다고 매출이 언급하면서 또, 일단 이익을 급증시키기 위해서 인수하는 거니까 좋은 거지만 굳이 지금 할 필요 있을까? 몸집을 좀 늘려가는. 네, 늘려가는 상황인데 굳이 지금 늘려갈 필요 있을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어쨌거나 그 뭐 은행업 라이센스를 지금 취득하고 나서 하면 네. 좋은데 2월 말에 나온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오늘은 조금 안 좋은데 했다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크리스피 크림은 제가 이제 워낙 또 디스를 많이 한 기업이죠. 디스를 많이 한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이게 그 사실은 이제 한번 상장했다가 상폐하고 다시 상장한 거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장한 이유가 그 대주주가 이제 엑스타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아주 극도로 좀 폄하했는데 오늘은 좀 주가 올라가는 1.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실적이 나온 다음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너무 달아갖고 싶습니다. 드라프트 킹즈만 볼 건데요. 드라프트 킹즈가 오늘 이제 또 투자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올웨이 그러니까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의견이 내려가면서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고요. 이거 이런 거 봤습니까? 목표 주가가 41달러에서 19달러까지 내렸습니다. 거의 이거는 뭐 죽으라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이 숫자로 욕을 하는 겁니다. 욕을. 아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갈 수 있을까 싶은데 내렸습니다. 주가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오늘도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실시간 맵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예. 에너지. 아유, 뭐 딱 보시면 하나만 올라가죠. 한 부분만. 예. 네. 한 부분 올라가는데 에너지만 올라갑니다. 에너지만 오늘 에너지가 올라 유가 올라가는 바람에 나머지들은 빠지는 상황인데요. 뭐 빅테크 다 빠지고 뭐 시스코는 계속 실적이 잘 나온 다음에 지금 바이레일 크게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스타벅스가 좀 강해 보이고 뭐 이 정도 나머지 다 빠진 상황이었고 뭐 일반적인 색깔들이 거의 뭐 단풍 색깔을 보여줍니다. 고등색. 네. 일단은 그래서 오늘 만약에 된다 그러면 조금 조정받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안타까운 기업이 이건데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인데 오늘까지 약간 빠지는 상황이고 지금 이 시총이 줄어들면서 쪼그라들었던 이 페이팔도 오늘까지 빠진 상황이었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뭐 좀 미국장이 휴장을 하는 바람에 어제 만약에 개장을 했으면 더 큰 하락을 또 보여줄 수도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네. 네. 만약에 이제 어제 했다고 그러면 더 큰 하락이 있었고 오늘 좀 다행스러운데 네. 그래도 지금 많이 빠져갖고 지금 좀 오늘은 좀 반등하기 원하는데 글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제 느낌상 오늘 소폭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글로벌 라이브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간대가 왔는데 저희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있는 투자공간 3차 세미나 이남우 교수님 그리고 이제 두물머리의 한태경 이사님 예. 그리고 장우석 부사장님 이렇게 세 분께서 엄청난 좀 비기를 또 예, 푸시는 예, 그런 세미나이기 때문에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해당 링크로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주미 가셔야 됩니다. 미주미 채널로 가셔가지고 예, 보시면 도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얘기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 안 하십니까? 그 얘기 해주셨어야 되는데 예. 진행자가 말씀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오늘 이렇게 됐고요. 오늘 장우석 부사장님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너무 고마운 말씀.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